여러분, 이 화질 왜 이렇게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감기 걸릴 것 같아. 마치 좋지. 깜짝 놀랐어.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아, 나옷 갈아입고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V앱을 할까 고민했잖아. 여러분, V앱으로 올까? 근데 나 V앱 그거 없는데? V앱 없는데? 오늘은 무슨 잠옷을 입어볼까? 오늘은 잠깐 지금 잠옷 고르고 있어요. 오늘은 오늘은 보라색 입어야지. 실크로다가 입어야지. 아니, 여러분. 그 뭐냐, V앱으로 올까? 그만해, 너. 스케줄이 넘날이 많군. 보라카이? 보라카이 언제적 드립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까마득한 것 같은데. 아, 생각을 해보자. 데뷔할 때부터 그걸 들었던 것 같아요. 보라카이는 조금 이제 식상하다. 그 뭐냐, 그거 어떻게 됐어요? 투표하고 있나요? 그 곰돌이랑 그 애들 안 하고 있죠? 그거 하게 되면 말해주세요. 왜냐면 나도 참여하게. 아, 오늘 촬영했는데 제가 사실 그 이제 저희 오늘 워크맨 촬영했는데 제가 그냥 평상시에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한다고 하면 딱히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방송 분량도 안날것 같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좀 XX로 장난 좀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건 예능은 예능일 뿐 오해하지 맙시다. 방송에 나오게 된다면 아무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 고민이 되네요. 먹지 말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 근데 땀을 흘릴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스케줄 중에 땀좀 흘렸어요, 오늘. 이걸 끄면 어떻게 되지? 어둡죠?
아니, 아까 뭐온거 같은데. 오빠, 안녕? 안녕. 다들 지금 식사하고 계시나요? 응? 저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찾아오는 거 같네요, 진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래서 1라이브인가? 오늘 2라이브인 거 같은데, 아까 브이라이브까지 해가지고. 브이라이브 나 전용 계정 만들어주면 그걸로 맨날 들어갈게. 아, 티켓팅 하는구나, 오늘. 티켓팅 어떻게 해? 너무 떨리겠어. 어? 너무 떨리겠어. 샤브샤브를 먹을 사람 찾아볼까? 샤브샤브 먹으러 가네. 아, 저기 양말도 치워야 되는데. 진짜 무슨 허물같이 벗고 왔네. 일반 예매, 오늘. 일반 예매, 그건 뭐야. 티켓 많이 남아있어요? 그럼 다들 PC방인가? PC방인가, 다들? PC방이야? 용병 구해놔, 용병. 보니까 용병 구해서 하던데. 아, 이번 콘서트는 와야 돼요. 제가 왔으면 좋겠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번 콘서트는 와야 돼요. 왜냐? 엑소가 최초로 하는 연말 콘서트. 저는 사실, 파란머리 좋다고 말해주시네. 저는 사실 이제 항상 뭔가 연말을 그냥 이제 뭐, 방송으로 보냈었잖아요. 근데 저는 방송 말고, 뭐 새해나 연말이나 뭐 그럴 때마다 항상 그 스케줄로 이제 팬분들 만나는 스케줄, 아니면 팬미팅 이런 걸꼭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항상 기회가 없고 시간도 없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최초로 저희가 이제 연말에 콘서트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번 콘서트는 앵콜 콘서트이기도 하지만, 좀 색다르고, 조금, 기존 콘서트에서 조금 많이 달라져요. 앵콜 콘 수준으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뭐랄까, 이번 엑소 콘서트와 이어져 있다고 할까? 아, 엑소 앨범과 이어져 있다고 할까? 그래서 좀, 저도 기대가 돼요. 그래서, 와서, 좀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막, 좀 솔직히 이제, 그런, 오지도 않을 건데, 막, 연습 삼아서 잡아보시는 분들이나, 다시 팔려고 이제, 그런 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 진짜, 오고 싶으신 분들 꼭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오늘 티켓팅 이 영상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 다꼭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한 5분만 놀다 갈게요. 떨리지. 언제야? 정확히 몇분 뒤에, 몇분 뒤? 정확히. 만약 못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마음만 같이 가고 또 하면 되니까. 8시야? 와, 그러면 진짜 떨리겠는데? 지금 보고 있으니까 보고 싶어 하지 말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 8시면 30분도 안 남았네. 아, 너무 떨리겠다. 떨리지. 어떡해. 성공할 수 있어.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안 됐다고 자책하지 말고, 멘탈 무너지지 말고, 그냥 쿨하게. 그래도, 응? 알았지?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 언제나 볼수 있어. 공파도 있고. 잠옷 너무 잘 어울려? 오늘 스케줄 많이 했어. 인터뷰도 하고, 워크맨도 촬영하고, 라디오도 하고, 무사히 작은 것들 많이 하고. 내년에는 나를 더 많이 볼수 있을 거야, 올해보다. 내년이 진짜지. 정성규 형님 너무 매너 좋으시고 착하시고 너무 웃기고 드립도 잘 받아주시고 너무 좋았어. 안 그래도 원래도 이제 워크맨 자주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팬 됐어, 팬. 그리고 안 그래도 내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뭐지? 그 전현무 선배님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방송 나와가지고 그런 거 봤는데, 안 그래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았었는데, 막상 실제로 만나니까 더 너무 좋았어. 이게 사실, 착하지 않으면 잘 되기 힘들거든. 근데 역시 요즘에 잘 나가시는 이유도 있고, 겸손하시고. 나 보고 잡을 수 있어. 포도알 잡을 수 있어. 알았지? 너무 떨려하지 마. 떨려하면 될 것도 안 돼요. 마음 편하게. 그리고 또 이제 티켓팅 오늘이 끝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떨려하지 마. 아세요, 아빠 까먹은 인도네시아. 그리고 오늘 그게 너무, 아, 오늘 끝이야. 그 티켓팅이야, 이제 티켓팅? 취소된 거 이제 잡는 거야? 아이고. 아, 나 그리고 이거 들어오기 전에 그거 봤는데. 경수형. 북한 말하는 거. 스윙 퀴즈. 보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티켓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들어가 있다가 취소되면 그거 빨리 들어가서 잡는 거야? 아니면 그것도 날이 정해져 있어? 티켓팅 일반 예매 오늘이? 8시에? 난 그게 궁금해. 티켓팅이 정확히 뭔지. 티켓팅. 티켓팅이 뭐지? 아니, 요즘에, 오늘도 뭐 풀리지 않았나? SM에서, 뭐, 또 나온 거 같던데? 우리 거? 우리 거뭐 나온 거 같던데? 맞지? 우리 거뭐 나왔었어. 매일같이 떡밥을 풀어주는 SM. 너무 좋지. 내가 그랬어. 일단, 우리 멤버들도 그랬지만,
일단 찍으라고. 일단 찍어서 다 풀라고. 아, 이게 항상 이게 보면 또 보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거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볼 수 있게 7년치 떡밥 하루 만에 다 먹고 있대. 들었어 아까 8시 티켓님이. 파이팅 해야지. 시간 얼마 안 남았지. 내가 3분 뒤에 이제 여러분들 좀 진정 좀 하라고 나갈게. 3분 딱. 그리고 나도 밥도 먹고 그래야지. 근데 밥 나는 이거 파란 이게 지금 난 진짜 웃긴 게 원래 초록 머리가 물이 빠지면 노란색이 돼야 되거든요 약간. 근데 머리를 감으면 감을수록 나는 파란색이 돼. 제가 저번에 파란색이었을 때도 저는 초록색을 머리를 했는데 자기가 맘대로 파란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헤어 하시는 분도 너 왜 그러니 머리가 정말 신기하다 물이 이렇게 안 빠질 수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신기했어. 근데 나는 그런 걸 생각해. 일단 머리 색깔도 초록색 이런 것도 다 사실 협의하에서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어떤 게 어울릴까 뭐 초록색 괜찮지 않을까요? 해가지고 초록색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뭐 상의해서 다 하고 의상 같은 거 모든 게 다 이제 우리 의사가 안 들어간 건 없어 몇몇 개 빼고. 근데 내가 이제 파란색 머리를 하기 싫고 초록색 머리를 하기 싫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머리를 탈색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머리 색깔을 너무 많이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 두피가 정말 많이 상했어요. 진짜 제가 원래 정말 건강하거든요 두피가. 근데 아무래도 내가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탈색도 정말 많이 하고 색깔도 정말 많이 입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관리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마 여기 이쪽 라인에도 트러블이 조금씩 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이제 검은색으로 덮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뭐냐 팬분들도 이제 이 머리 마음에 들어서 와가지고 아 나도 이 머리 색깔 하고 싶다 했는데 안돼 무리야. 나는 검은색이 좋아.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지만 난 검은색이 좋다는 거. 내추럴한 게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컨셉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머리 색깔을 하는 거지만. 5분 됐다. 여러분 지금 이제 티켓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항상 이 잠옷을 갈아입기 전에 여러분들과 요즘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기분 좋군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하는 만큼 저도 보고 싶어서 자주 오는 거니까 자주 만납시다. 갈게요. 티켓팀 화이팅하고 올 수 있으면 또 올게요. 안녕.